김치, 피자, 탕수육 드디어 우리 집도 배달이 돼 빨간 비주얼에 매콤하고 새콤한 냄새가 침샘 자극 김치, 피자, 탕수육에 치즈볼을 찍어 먹었지 바사삭 입안 가득 퍼지는 치즈의 품이 홍사운드 역시 뿌링 치즈 스틱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그러면 치즈볼 두 개가 붙어서 왔어요. 맛있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치 피자 탕수육 아니, 이런 맛일 수가. 아니, 엄청 맛있는데요? 와, 김치 피자 탕수육 이런 맛이었어? 탕수육의 맛이 기본으로 살아있으면서 매콤한 맛이 그 탕수육에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 느낌을 싹 잡아줘요. 그러면서 김치의 아삭아삭함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뭔가 개운하면서, 고기고기한 그런 느낌인데?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있어. 이거 계속 끌리는 그런 맛인데요?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밥반찬으로. 깨알, 올리브가 들어가 있네. 피자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치즈볼을 착 찍어서
뭐 그냥 쏘쏘 같이 굳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는. 그러면 뿌링 치즈 스틱은 안돼 이거 같이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가져왔습니다. 숟가락, 탕수육, 김치. 이 김치가 약간 되게 달달한 볶음 김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도 밥이랑 먹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올리브랑 같이 씹힐 때 향이 괜찮네요. 올리브 향과 김치와 치즈와 고기의 향이 어우러져서 약간 소리적인 측면에서도 탕수육 하면 보통 고기랑 튀김 바삭한 소리만 나는데 얘는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이렇게 먹으니까 아삭아삭한 소리들도 같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치즈볼이랑 치즈스틱도 먹고 싶은데 지금 얘가 훨씬 맛있어서 아까도 얘한테만 손이 가네. 아 그래도 편식하면 안 되지. 편식! 아니 괜히 옆에 있는데 안 먹으면 속상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쉬도록 밑에서 퇴장을 시키고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콜라! 특별 출연 입짧은 햇님.
아, 잘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김치 피자 탕수육을 꼭 먹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서는 배달이 안 돼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딱 봤는데 배달이 되는 가게가 생겨가지고 먹어봤는데 아, 진짜 괜찮은데요? 저는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으면 포장에다가 먹을걸. 이렇게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거 엄마랑 여운이 나눠 먹자. 그래. 맛있어? 엄마도. 엄마 많이 먹었나? 많이 먹었다. 따봉, 따봉. 아. 맛있어요? 뿅.